냄새가 무지하게 맛있겠는데요? 우와. 약간 약간 색깔이 너무 예쁘다. 어, 약간 카레. 이게 뭐지? 카레. 아, 이거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저희요. 어, 이거 뭐예요?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숙소에 있을 때 이제 숙소에 이모가 계세요. 저희가 이제 오며 가며 이렇게 스케줄 끝나고도 편하게 먹으라고 김밥을 이렇게 항상 만들어 놓고 가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김밥을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가시는데 이제 어느 날 저희가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부엌을 봤더니 카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식탁에 있는 김밥 가지고 밥을 해서 이렇게 카레에 얹어 먹다가 이게 발견된 김밥 완전 맞아요. 김밥 김밥을 막 이런 김밥을 다 으깨가지고 그러면은 김밥을 카레에다가 구운 거예요? 네, 프라이팬에다 카레 김밥 비빔밥 아, 그러니까 맞아요. 김밥이 좀 저 오래돼가지고 좀 딱딱해졌을 때 이게 이제 이게 김 야 이거 맛 이건 뭐 맛을 볼 필요도 없이 저기 저 보면은 단무지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저 계란도 있어요. 유재석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정말 좋아하시네요. 분식 좋아하니까.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맛이죠.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아이디어. 아니 이게 김밥보다 더 맛있네. 진짜요? 아 이게 둘이 해줬다는 생각이 더 맛있어. 정말 맛있네. 어때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그냥 밥하고 김밥을 카레에 비빈 거하고 좀 달라요? 아니 뭐 다르진 않아요. 정말 이 김밥이 맛있지만 근데 김밥도 계속 먹으면 좀 물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남은 김밥을 가지고 괜찮다. 예. 왜냐면 꼭 한두 줄씩 남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요. 아 왜냐면 김밥 먹다 먹다 뒤에서 계란 이렇게 말로 먹기도 맞아요. 맞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뭐 이제 각종 그 김밥 안에 들어가는 네? 근데 이게요. 그냥 김밥을 이렇게 후라이팬에 한 게 아니라 카레를 넣었기 때문에 맞아요. 더 맛이 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카레 가루를 물에 좀 갠 거죠? 네. 그렇지, 카레 말고 그냥 카레. 아, 맛있네. 여기다가 알타리 김치 하나만 있어요. 아! 잘 익은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김치예요. 아, 가루랑 물. 네, 이거 정말. 이거 정말. 아, 이런 거 먹는 거 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뭐만 먹어? 아 근데 진짜 시간이 지금 진짜 야간 매점 시간. 지금 딱 야간 매점 시간인데.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지금 예. 밤 11시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파. 내가 웬만하면 먹고 싶다는 소리 안 하는데 진짜 먹고 싶어요. 아, 드디어 우리 저 소녀시대 유나와 표현 양이 오늘 드디어 요리를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김밥하고 일단 김밥 한 줄에 이제 카레 한 큰술하고 물도 비례하게 한 큰술인데 아, 한 큰술? 네. 어, 이런 거 한 큰술인데요. 일단 기름에 마늘을 아, 마늘을? 아, 마늘 두 개 정도를 좀 이렇게? 네. 아, 마늘 얘기는 없어서요. 마늘 향이 나 그러면서 이제 카레 가루를 아, 바로? 네. 카레를 좀 풀어주세요. 아하 물하고 카레 가루 한 큰술씩 네. 죄송한데 좀 아, 귀엽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까 그 유나가 보여줬던 거 그거 예, 해주세요. 예.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고 두고 귀엽다 귀엽다 두고 마늘 넣고 볶습니다. 네, 그리고 김밥을 김밥을 그냥 막 잘하세요 그냥 그렇지 이렇게 하려면 그냥 김밥 처음부터 네? 짜지마 아니지 그냥 아니죠 뭐 아니 이제 이거 남은 김밥을 어떻게 그렇지요 남은 김밥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니까 이제 서핑할 때 김밥이 싸요. 네. 그럼 이제 도시락 싸주면 남은 김밥이 항상 있거든요. 맞아. 자, 바로 그럼 마늘 볶다가 바로 넣는 거예요? 네. 이걸 많이 볶으면 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볶은 다음에 네. 이제 카레를 으깬 거를 집을까요? 네. 아우 냄새 좋네. 야, 냄새가 너무 좋은데. 아 근데 맛있겠다. 냄새 난다. 아, 냄새 좋잖아요. 다 됐다.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거. 다 됐대. 다 됐대. 된 거예요? 아, 자, 소시 요리 다 됐습니다. 배고파. 완성. 자, 그러면 조금씩. 배고프지. 아 근데 어때요? 맛만 진짜 맛만 보세요. 배치우시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지금 이게 좀 놔둬가지고 밥도 더 꼬들꼬들하고 소녀시대가 새 앨범 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아가로 보이죠? 네. 새로운 아가로 아가로 보이 같은 아가로 어때요, 백종 씨? 이 안에 지금 단무지가 딱 싶었거든요. 아, 단무지 많이 가져왔어. 단무지가 있어서 더 좋아요. 아~ 그런데 그런데 이걸 먹고 네. 내가 꼭 먹어야 돼. 이거 꼭 한 숟갈만 먹어야 돼? 네. 쉽지도 않고 맛있지. 맛있지.
자, 우리 티파니야. 저 밥을 많이 먹었어. 아유, 좀 더 먹어요. 아니, 한 번만 먹으라며요, 나한테는. 아유, 지금 그 룰 이제 막 바뀌었습니다. 자, 한 번씩 드세요. 아이고 참. 티파니 어때요? 맛있어. 이게 왜냐면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왜냐면 사실 밥 볶음밥 할 때는 조미료를 이렇게 다 비벼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넣잖아요. 근데 김밥은 이미 밥할 때부터 간이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맛있는 거. 지영 씨 한 끼 때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볶음밥은 예. 약간 밥 꼬들꼬들해 맛있거든요. 꼬들꼬들해 맛있어. 자 어쨌든 저 여러분 드셔보셨죠? 우리 네. 유나 씨하고 우리 효윤 씨가 만든 요 카레 김밥. 4표 아. 이상이 나오면 성공입니다. 4표 이상. 그러니까 반 이상 나와야 되니까 4표가 나와야 돼요. 아, 이거 이름을 뭘로 할까요? 이름을 뭘로 정하면 좋을까요? 이름 김밥. 간단하게 카레 김밥 아니면 좀 더 재밌게 할까요? 아, 재밌게 하지. 아이카레보이. 아이카레보이. 아, 괜찮다. 아이카레보이. 아이카레보이 나왔으니까 아이카레보이. 아카레보이. 맛집 아이카레보이 맛있는 거. 아. 카레보이. 카레보이. 자, 하나. 둘셋셋 아, 맛있어. 만장일 주 진짜? 진짜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나 씨와 유현 씨 아카레보이 내년에 놀러 갑니다. 소감 한번 들어야죠. 소감 한번. 예, 예. 애교 있는 목소리로 소감 한번. 아, 나 예. 비호감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이거 진짜. 자 우리 저 유나 놀리려고 하는 건데.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